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경이 진행하는 영혼의 찬송 시간입니다. 찬송과 원문 해설 그리고 작시 작곡가 소개를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시 낭독 이어집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대속하신 구주께서. 이 찬송은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읊은 찬송입니다. 영국의 마틴 마단이 그의 찬송가집 시와 찬미의 수집을 펴낼 때 존 세닉 목사가 1750년에 쓴 보라 무수한 나팔소리 울리며에서 한절을 택하여 이 찬송에 3절을 삼았고 나머지는 찰스 웨슬레가 1758년에 쓴 것입니다. 두 찬송가에 담긴 사상이 같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원문 해설에 있어 1절은 계시록 1장 7절에 주께서 제 이름 하실 때 이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께서 재림하실 때 기쁨이 충만하여 할렐루야를 부를 자와 구슬피 애국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라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한때 은혜 베푼 주인들에 의해 죽임 당하셨네. 천천만 성도들 주의 행렬에 끼어 승리의 기쁨에 부풀어 있네. 알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려 이 땅에 나타내시도다. 2절 예수께서 재림주로 나타나실 때 매우 통곡할 사람들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즉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며 무시한 자들과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 예수를 배반한 자들, 로마 군병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으나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못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심의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며 주님의 마음을 찢는 무리들은 참 메시아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그러기에 작시자는 이젠 두려운 위험의 옷을 입으신 줄을 모든 눈이 볼 것이요. 주를 무시한 자와 판자와 찌르고 나무에 못 박은 자들도 깊이 애곡하고 참 메시아를 보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신부가 잔칫날을 고대하던 신랑을 맞듯 기쁨이 폭발하는 날이 되리라.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느니라의 말씀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4절 주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이 세상 다스리시면 영원한 주의 나라가 될 것이요 주의 법, 사랑, 평화가 임하지 않겠는가. 그러기에 작시자는 주께서 어서 오시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주의 오시는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 그가 다시 오는 것은 분명하다. 옳소이다. 아멘. 높이 계신 주의 영원한 보좌로다.
우리 모두 주께 경배하자. 구세주여, 권세와 영광을 잡으사 당신의 나라 주장하소서. 속히 오소서 영원한 하나님, 어서 오소서. 아멘. 3절의 작시자 세닝 목사는 1718년 12월 12일 영국 리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웨슬러로부터 사명을 받아 킹즈 우드에서 광부들의 자녀를 가르친 감리교의 첫 평신도 전도자였으나 웨슬러의 자유은혜, 교리에 이견이 생겨 감리교 운동을 벌이고 칼빈주의적 신앙 노선을 따라 자신의 종교단체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1745년 그는 모라비아 형제단으로 가서 목사가 되었고 독일과 아일랜드 등을 여행하며 전도하다가 1755년 런던에서 세상을 마쳤습니다. 이 찬송곡은 작곡자 미상입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휘비의 광경을 읊었습니다. 찬송가 162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든 리더 라타가 1895년에 쓴 복음 찬송가로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그대로 찬송가의 시의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이 송가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그날 밤에 맞이할 등불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 매절 시작에 상황의 단계적인 변화를 나열했고 다음에 매절 똑같이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를 맞을 등불이 준비된 날을 되풀이하는 형식으로 완전히 복음성가 스타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 해설의 1절은 신랑이 오실 때 그의 길을 밝게 비춰줄 등불 또는 횃불 준비가 다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나타내셨는데요. 유대 풍속에 있어 여성들의 결혼과는 생정권과 직결됐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혼인잔치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나 우리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맞는 우리 크리스찬이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신랑이 오실 때 우리 등에 기름이 채워져 준비될 것인가? 신랑이 오시면 우리 등이 밝게 비추게 될까? 밤중에 그 엄숙한 밤에 신랑이 오시면 우리 등이 밝게 비칠까? 후렴 주님 맞을 준비를 늘 하고 있으라는 권면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신랑 오시면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2절, 신랑이 오실 때 맞으라는 소리 울려오는 것, 우리 듣게 될까? 신랑이 오실 때 기쁨의 외침, 듣게 될까? 밤중에 그 엄숙한 밤에 신랑이 오실 때 우리 등불 밝게 비출까? 3절, 신랑 오시기 전에 우리의 준비 서둘러라. 신랑이 오실 때 떨어지는 일 없도록 밤중에 그 엄숙한 밤에
신랑이 오실 때 우리의 등불 밝게 비출까? 4절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던 성도들이 할렐루야의 장엄한 노래를 부르며 공중에서 영광스러운 만남이 있을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할렐루야 우리 구주 다스리러 오신다의 찬송으로 영접해야 하리라. 즉 신랑이 오시면 아 영광스러운 만남이 있으리라. 신랑이 오시면 할렐루야 환성이 있으리라. 밤중에 그 기쁜 밤에 신랑이 오실 때 우리의 등불이 모두 밝게 비추리라. 작시자 라타엘사는 1839년 미국 인디아나에서 태어나 1600편 이상의 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의 음악인들에 의해 소개되었을 뿐 자신은 각광을 받는 것을 무척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이 찬송곡은 윌리엄 제임스 커커 패트릭이 작곡했습니다. 찬송가의 특징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노래. 태초 아스라한 하늘가에 이글거리던 한 자락 빛이 우리들 가슴에 다달이 무지개로 피어나고 눈 감으면 들리는 미세한 음성. 광야로 나오라. 빛과 사랑의 땅으로. 하늘 담은 호수가 있고 쌍쌍 나비 날고 꽃 흐드러져 나뭇가지 바람에 흐느끼는 여기. 때로는 산새도 바닷새도 날아와 쥐적이는 곳. 우리들의 목숨이 만나서 어우러진 아 기쁨으로 서서 백년 거종 울고 싶은 이 광야에서 나는 보았다. 창에 찔린 그대 십자가를. 몇만 평의 광야로 이 세상을 채울 수 있느냐. 개가는 오늘도 쉬지 않고 땀방울 흥건히 젖어 흐르는 맨살에 반짝이는 빛, 빛, 빛. 나는 잊지 못한다. 지진과 폭동을 딛고 눈 뜨던 광야 최초의 모습을. 가을을 지나 겨울이 와도 풀꽃들의 생애는 끝나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아름다운 우리들의 광야는 늘 깨어있다. 크리스찬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찬 헤럴드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찬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 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 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암이 아닌가 쓰러졌던 분의 음성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아프셨는지요? 전번에는 우리 남편이 허리를 다쳐가 왔는데, 근데 침을 3번 맞고 그리고 약을 지먹고 정말 기적같이 괜찮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소개로 왔거든요. 네, 요번에는 이제 또 남편께서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구토질을 하고 그래서 뭐 이게 큰 중병이 걸리지 않았나 해서 뭐 온갖 검사, 위내시경, 장검사 별걸 다 해야 돼도 아닐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해서 오셨는데 침을 한번 맞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힘도 못 쓰고 계속 잠만 자고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무슨 중병이나 아니면 큰 병이 걸렸나 생각하고 했는데 일단 여기 와보자 하고 왔어요. 왔는데 그날 밥도 못 먹고 계속 한 일주일 동안 설사하고 막 구토하고 이랬는데 침 한번 딱 맞고 그 이튿날 그 오후부터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이튿날 그냥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이분은 밥을 못 먹고 구토질을 하고 일주일 동안 거의 쓰러졌었죠. 그랬는데 본원에 와서 침을 맞고 한약을 먹고 큰 병원에서 피검사 두 군데를 통해서 무시무시한 병에 걸리지 않았나 걱정하는 상태에서 오셨는데 침을 맞자마자 좋은 효과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또 다른 분의 음성 관절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관절이 많이 아프셔서 오셨는데 어떠셨는지요? 네. 아니, 딴 병원에 많이 다니면서 돈도 많이 썼는데 낫지를 않아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 아파서 말도 못 했어요. 근데 이 병원에 오니까 침을 한번 지금 맞는데 이렇게 관절이 하나도 아프질 않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속눈 썸치고 또 한번 와봤는데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이 침을 맞자마자 관절이 부드러워졌죠.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침을 맞아서 관절이 부드러워졌다고 해서 나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침은 그 작용이 24시간 이상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침 맞을 때는 통증이 좋지만은 다시 옵니다. 그래서 한약과 침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질병에서 좀 해방되기를 바라겠고요. 한 분의 음성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할머님은 연세도 많으신데 여기 오시기 전에 어떤 병이 있으셨어요? 저는요, 나이가 이제 85세인데 심장 수술도 하고 심줄이 눌려서 수술도 하고 또 12년 전에 중풍도 많이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병원에는 수도 없이 가는데 지금도 넉 달 전에 뭔가 심줄 수술하고 났는데 혈압이 너무 올라서 그냥 어찌러찌러고 뒤에서 속시가 뒤이 나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성기증이 나고 그랬는데 여기 청안이 오늘 그 방송을 듣고 내가 그런 데가 있다는데 한번 가볼까 보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을 뵀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이 자신하고 고칠 수 있다고 그러시길래 난 한약방에 많이 댕겨서 믿어지지 않는다. 가자 그러니까 우리 딸이 엄마 왜 엄마는 남을 도우면서도 왜 자기 병원 안 고치려고 들어 이상스러네 그러면서 그럼 속눈심 치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리고 그냥 왔었어요. 그리고 침도 일주일에 두 번 맞으라는 거 그냥 한 번도 오고 그냥 어떤 때는 안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달 약을 먹었는데 정신이 좀 나고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서 혈압을 재보 병원에도 가도 혈압이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기분이 좀 좋아서 혈압을 재보니까 127에 80이 나가요. 그래서 이건 난 꿈인가 생각하고 이거.
그 높았던 혈압, 또 중풍을 맞으셨고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연세도 고령이셨는데 혈압이 뚝 떨어져서 또 병원에서도 도대체 할머님 어떻게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셨는다 하고 많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혈압이나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 전화번호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로 예약하셔서 상담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 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 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효사랑 선교에서는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합니다. 접수기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며 작품 제출 문의사항은 714-670-8004, 714 지역 670-800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이며 전화 213-219-9229, 213 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번입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에 영육간에 치유사역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은교회에서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천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연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현재 누군가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면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고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심히 지켜보십니다. 분노하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 앙심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여 한층 더 성숙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PM 포뮬러, 효과적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Oh.
더 알게 하소서.